오늘 가장 핫한 뉴스를 알아보는 핫클릭입니다. 지난해 고정으로 출연한 TV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던 연예인 바로 누굴까요?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전현무 씨입니다. 총 21편의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. 이어 장도연과 붐이 17편, 박나래, 김성주가 15편으로 뒤를 이었습니다. 국민 MC 유재석은 4편의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했습니다. 또 방송에 자주 얼굴이 비추는 연예인 대부분은 40대 또는 50대로 나타났는데요. 4편 이상 고정 출연한 이들 가운데 43%가 4, 50대였습니다. 이번 조사를 진행한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은 2030 젊은 방송인 중 TV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인재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고 4050 고정 출연진이 젊은 시청자도 포섭할 수 있을 만큼 트렌디한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. 여러분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시나요? 걸그룹 르세라핌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대형 음악 축제 코첼라밸리 뮤직앤드 아트 페스티벌 2회차 무대에 섰습니다. 르세라핌은 안티프레자의 피어리스 등 대표곡으로 무대를 꾸몄는데요. 지난 13일 열렸던 1회차 공연의 완성도가 아쉽다는 일부 지적을 의식한 듯 격한 안무의 비중을 1회차보다 줄이고 보컬에 집중해서 실수를 차단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특히 팀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는 허윤진과 김채원의 보컬이 생생하게 들렸는데요. 다만 온라인 유튜브 송출의 특성상 멤버들의 현장 라이브와 더불어서 미리 녹음된 목소리도 일부 들렸습니다. 르세라핌은 첫 번째 코첼라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배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. Thank you, Amy.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때 새 앨범 수록곡 Thank you, Amy가 유명 방송인 킴 카다시안을 저격한 것으로 해석돼서 화제입니다. 노래 제목에 대문자로 표현된 K와 IM을 붙이면 힘이 되기 때문인데요. 이 노래의 에이미는 동급생들을 괴롭히는 못된 여학생으로 묘사됐습니다. 미국에서 스위프트와 카다시안은 오랜 앙숙 관계로 유명하죠. 스위프트가 이번 신곡에서 카다시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팬들은 이 곡이 카다시안을 저격한 것이라는 해석을 빠르게 공유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핫클릭이었습니다.